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치. 이 마음을 모르는 그 공감을 못해. 사실. 근데 그렇게. 상상을 하면은 진짜 나도 끔찍할 것 같기는 해. 아 태빈이 형의 리드하에 뭐 너네가 보인 거지. 너가 맞아 맞아. 어. 태빈이 형이 이제 한명씨한테 연락을 돌렸지. 우린 태환이 형. 우린 태빈이 형. 우린 태환이 형. 태환이 형이 여기 너네 해볼래? 이렇게 우리한테 말했어. 아 진짜? 나는 근데 사실 형이 하자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하기 싫었어? 걱정도 있었고 하기 나는... 싫은 것도 있었어. 우리가 어딜 가서 막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조명을 받은 적이 많지 않으니까 겁부터 났고 기대가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. 너네 아직 팀한테?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기대를 많이 하시던데요? 지금은 맨날 자기 내가? 이름을 그렇게 쳐보던데? 근데 그렇게 같이 연습하고 이제 헤어져서 서로 이제 갈 길 준비했었잖아. 그치. 그러고 이제 처음으로 대면식 때 만났었을 때 난 그때 네 팀이 11시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. 야 우리도야. 나도 너 있을 줄 몰랐어. 그러니까. 팀 15시 최종 6개의 픽을 받으면서 1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. 축하합니다. 4년만에 무대에 돌아온 팀 15시 멤버들. 네. 아. 눈물나는데. 안 울어요. 괜찮습니다. 나는 그때 얘기했나? 어떤 거요? 조금 슬펐어. 눈물 날 뻔했어. 그쵸. 좀 많이 슬펐어. 민호가 너무 슬펐어. 거야.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연락했을 때는 너가 조금 모든 걸 내려놓고 맞죠. 알바하고 청주? 청주에서, 맞아요. 청주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포기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있었는데 맞아요. 다시 나온 거 보고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그게 느껴져가지고 넌 어째? 좋았어. 이누가 어제 얘기했고 숙소에서 아이돌이 자기 첫 번째 꿈이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이제 약간 첫사랑 같은 존재예요. 1순위. 1순위니까 잊으려고는 어떻게 잊어도 안 잊어지잖아. 그래서 이누가 어쨌든 해체하고 나서도 팬들의 환호를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워. 다시 나와줬던 게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나 그만두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알바도 하면서 나름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11시가 그 시간들을 다 통합해서 다 같은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잖아. 꿈을 지키기 위해 알바를 해가면서 진짜 이 길을 계속 지켜왔잖아. 그치. 나한테는 너무 막 너무 슬프고 막 감동적이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.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모는 우리가 같이 했었으니까. 그치, 같이 연습한 시간도 길었었고. 맞아.